두 개지. 이거 뭐 배우 정보를.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다 아는 얼굴들이구만. 이명박 짤이 떠오르네요. 다 아는 얼굴들이구만. 아 근데 저 야동 본지 좀 오래됐네요. 예, 나 왜 이렇게 야동 본지 오래됐지? 아 그러게, 확실히 이게 취미 생활하면은 여러분들 그 골방에서 반복되는 자위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외롭고 여자친구도 없고 할 게 뭐 있겠어요. 방구석에서 그냥 용두질이나 하겠죠. 근데 취미생활을 즐기면은 성욕이 감퇴되는 건 아닌데 성욕에 이게 그 들어가는 그 저 반복된 자위행위,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돼요. 예, 그러네요. 아, 근데 진짜 좀 오래됐네요. 예. 너 일본 건 안 보잖아. 흑인 과추 나와야 보잖아. 아니야. 네, 말했던 배우 비슷한 배우들 많이 알아놨는데 족지로 보내 말어. 됐어. 그런 거 보내지 마. 이제 나 야동 안 봐. 나는 이제 실전을 할 거야. 아, 씨. 되게 좋아하는 시벌이야. 아, 씨. 아, 씨. 멘톨. 야, 이 개새끼야. 복귀 전. 랄프 피셜. 5월 9일 인천 뚱남이 실전을. 아니 나 근데 진짜 나 그냥 뚝하고 물을게. 솔직히 지금 뭐 시청자도 많이 없으니까 물을게. 아 근데 진짜로 내가 실전으로 할 거면 방중하면 될까? 내가 만약에 또 갔어요. 만약에 또 갔어. 내가 또 걸렸어. 그러면 여러분들 날 어떻게 생각할까? 만약에 또 갔는데 또 걸렸어. 어? 그럼 뭐라 그럴 거야 저한테? 그냥 갔구나. 그런가 보다. 아 이제는 이해를 한다고요? 내가 그 정도예요? 뭘 어떻게 생각해? 코아하하하 해줄게. 이제는 같이 가자. 갔던 놈이 다시 가는 게 문제냐? 난 이럴 때 진짜 회의감이 드는 게 뭔 줄 알아요? 이제는 그만 동서하자. 사람이 형은 당연히 사람이 생각하는데 문제가 돼? 사람이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다음 정모는 황제 안마인 거지? 사람이 잘해보려고 하는데 다시 갱생의 의지를 갖고 정말 반성을 하고 정모 장소가 생기는 거지.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람한테 아니 됐고 마방을 가던 말던 당신 좆대로 하시고요. 빨리 방송이나 해주세요. 뭐 갱생기야? 지랄아. 실내가 우리가 깨진 지 오래됐다고요? 또 걸리면 그냥 동정심 생길 듯 불쌍한 생각. 와 무섭다 너네 말하는 거. 기대하면 우리가 못 버티고 죽어. 그냥 그러려니 응원은 해. 어. 다음에 모일 때 20만 원씩 챙겨와라. 아 어, 진짜 다들 이 정도였다고 내가?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이미지 관리했던 건 뭐야? 예? 멍청한 새끼들 다음은 출정이다.
와, 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았구나. 관리할 이미지가 없었는데 뭘. 아니 이제 더 열심히 이미지 관리할게요. 어차피 다 알고 있는데 뭐처럼 이미지 관리를. 아야야야 그만해 이제. 그만해. 열심히 관리했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이미지 관리할 거였음 갈비를 샀어야지. 아 씨발 그놈의 갈비. 야 다음 정모 때, 야 다음 영화 뭐 재밌는 거 뭐 나와? 어? 볼까요? 다음 영화 재밌는 거 뭐 나와? 아 씨발 나 이제 갈비 사줄게 개 새끼들아. 야 야 갈비 사줄게. 아 이제 사줄게. 아 징그럽다. 아 야 사줄게 내가. 갈비 리우리운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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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우. 토르? 야 토르 토르 개봉 언제야? 랄프 빨리 봐봐. 토르 러브 앤 썬더 7월달인데요. 야추가 주지. 7월 달에 갈비 사줄게. 너보다 랄프가 더 이미지 좋고 흠이가. 명륜 진사 갈비. 알았지? 진짜 사줄게. 아 마녀2는 안 볼래. 마녀2는 영화관에서 볼만한 영화는 아니야. 6월 15일 나오고요. 영화관에 볼만한 영화는 아니야. 야 진짜 와. 갈비 사줄게. 아 클립 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브로커 가장 아이유 나오는 거. 야쿠 아프리카 수준? 어이 뭐야 이거. 누구셔? 약간 원더걸스 유빈 닮으셨는데? 약간 유학생 느낌?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근본 앞을. 이게 뭐야? 아 이거지. 와플은 진짜 아 또 와이올리 와플 또 먹고 싶다. 이 생크림에다가 애플잼 발라갖고. 이거 옛날에 1,000원이었는데 와플 하나에. 길거리에서 파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요즘 여기다 뭐 누텔라 쳐바르고 뭐 땅콩 피넛 버터니 뭐니 해가지고 여기다가 마구잡이로 막 다 쑤셔놓고 하는데 이게 근본인 것 같아요. 요거 이거 이렇게 딱 한 조각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 한 조각에 300원에 팔고 그랬었는데 옛날에. 예 그건 너무 옛날인가? 생크림에 사과잼 1,000원이면 GX지. 맞아 맞아. 이거 옛날에 300원이었어요 한 조각에. 가격도 1,000원 2,000원에 금방 나온 얇은 와플 생지에 사과잼 생크림 넣어주는게 이게 제일 맛있지. 맞아 맞아. 가장 담백하다. 요즘 뭐 크로플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비싸게 쳐봤던데. 아 이제 대한민국 창렬아 언제까지 될까. 정말 옛날이 좋았어. 염통꼬치 300원 할 때. 아 물가 너무 올랐어. 창렬 쓰지 말라고요? 왜요? 진짜 렬창이네 이거. 미국 벨로시랩터인 거야. 잘하네. 예. 저 이병 때요? 저 이병 때 양놈들도 노잼인 세기가 있긴 하네. 맥형님 어디 갔냐? 기억이 안 나네요. 다음. 위대한 근황. 위대한 TV. 공식 유튜브 개설했다고. 씨다 씨. 요즘 엄청 핫하더라고요. 약간 이런 음지 감성의 그 핫한
유튜버가 원래는 이제 이전에 이제 위대한 씨 말고 그 전에는 위대한 씨 말고 전에는 정상수 형님 있었죠. 정상수 형님의 바로 다음에 바통을 이어잡은 자가 바로 위대한 TV. 요즘 엄청 핫하더라고. 씨다 씨. 구이구이끼님께서 학폭 연예인은 존나 까면서 깡패 유튜버는 좋다고 빨아줌. 약간 좀 뭔가 촌철살인급인데요? 위대한 씨한테 보낼게요. DM 보낼게요. 이룰게요. 수고하세요. 구이구이님 이룰게요. 보낼게요. 잘가. 오늘도 지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 오늘 머리 안 감았네. 아니 위대한 씨 영상들 보면 존나 웃겨 댓글이. 오늘도 지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수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잖아. 약간 밈이 됐어. 오면 연예인 하지 말고 유튜버 해. 저가 코스프레자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까메오로 출연했다고? 아. 이 아저씨 진짜 활동 열심히 한다. 와 토르 러브 앤 썬더 재밌겠다. 아 이거 영화 예고편 보면 안 된다 그랬지? 그렇죠. 마블에서 저도 들어옵니다. 7월 개봉이라고 합니다. 토르가 저기 이제 승계해 주나 봐. 토르도 이제 저 정년 퇴직 하나 봐요. 아이언맨에 이어서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지금 접었죠? 토르도 이제 그 은퇴하고 근데 이제 다음 토르가 여자라고 나와요. 여자. 그 여자를 여혐하고 뭐 이런 건 아닌데 캐릭터가 너무 다르니까 이게 뭐 사실 뭐 PC가 묻었다 어쩐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그 마블에서 가장 매력 없는 히어로가 그 뭔 마블이라 그러냐? 캡틴 마블. 진짜 매력 대가리도 없고 영화도 뒤지게 재미없고 그렇더라고. 일단 매력이 없어. 그러니까 딱 우리가 좋아했던 그거는 저기까지였던 것 같아. 그 뭐냐 그거? 타노스 죽은 거?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 딱 거기까지였어. 누가 가져갔어? 뭐야? 이건 뭐야? 버려진 리얼도. 근데 저건 원래 코믹스에도 있는 스토리야, 형. 아, 이 리얼도를 누군가가 이제 부산 사하구에다가 버렸는데, 근데 너무 무섭다. 이렇게 버려져 있으면 사람들 뭐 놀라겠다. 근데 이런, 얘네들은 어떻게 버려요? 그럼 버리려면은? 얘네들이 다 그 실리콘으로 돼 있는 애들이잖아. 예. 토막 내야 돼요? 토막 쳐서 버려야 돼요? 아니, 뭐 장경철이에요? 아유 어떻게 토막을 내요? 더 무섭다 그러면. 하나 토막 내서 버려야 해. 폐기분이니까. 여 썰고 여 썰어서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봉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버려요.
소망내서 조금씩 나눠서 버려야 된다고요? 좀 무섭네요 그 말이. 하체는 무료 나눔해주라. 여자분들한테 좀 묻고 싶은데, 그 내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이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 기구를. 그럼 좀 어때요? 싫어? 근데 남자친구 집에 이런 리얼돌이나 뭐 이런 기구가 있는 건 싫은데 왜 여러분들 방에는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다음 사귈 사람한테는 그거를 감추는 게 좋겠죠. 여자가 비일로 쓰면 좋아? 뭐? 형도 한다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전드 손인증. 야겔 야순이 손 평가조. 와. 혹시 몸이 자석이신지. 태어나야 돼. 출구 싹 닫고 났겠노. 태어날 때 출구를 싹 닫고 났대. 와. 다음 슈퍼커브 에르메스 에디션. 돼지국밥 털 생각나네. 슈퍼커브가 인싸들의 바이크고 또 바이크 커뮤니티 바이크 동호회 중에서도 가장 여초화가 되어 있다는, 가장 여자가 더 많다는, 여자 비율이 8대 2라는 여자 남자 비율이, 그 악명높은 커브, 슈퍼커브죠. 혼다 슈퍼커브. 예. 200만원 중후반대 있는 이 바이크인데, 요거 많이 보셨죠? 얘 이름이 슈퍼커브예요. 지금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한대요. 웃돈 주고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상식적으로 720만원에 에르메스 에디션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는 게 말이 맞나요? 이제 바이크 타는 사람들 중에서도 슈퍼커브 살라고 치면은 욕 존나 나온대요. 새 거보다 더 비싸게 팔고, 거기다가 자기 했던 튜닝, 무슨 스티커, 값 하나하나 다 붙여갖고 받아도 웃돈 주고 사야 된대요. 이게 뭐라고. 125cc에요? 아, 125cc도 아니야. 110cc인가? 근데 이쁘니까 타는 거예요. 약간 베스파 마냥. 세상에 한 대뿐인 신차급 슈퍼커브라고. 그냥 시집에 색깔만 칠하면 슈퍼커브 아니냐? 그건 조선커브죠. 예. 2대 차주네요. 1대 차주가 그랬대요. 튜닝비만 400만원 넘게 들어갔다고.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해도 구하기가 힘들어서 못한다고. 새우 만나도 사람들이 에르메스에서 나온 오토바이인 줄 알고 구경 많이 하면서 이쁘다 합니다 라고 나오네요. 예. 아무리 구하기 힘들다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가방은 이쁘긴 한데 이건 진짜 좀 그렇네요. 예. 9월달에 나온다는 헌터 커브예요. 요거 구합니다.
요거 구합니다. 진짜 이쁘다. 슈퍼커브 개쩌는 게 기름 1,900원으로 60km 감 피읍. 그니까 얘는 진짜로 그 대박인 게 뭔 식용유 갖다 쳐넣어도 막 간다고 하는 설이 있을 정도로 그죠. 기름값 요즘 같은 휘발유 비쌀 때 슈퍼커브 한 대 가지고 있으면은 출퇴근길 낭낭하죠. 예, 연비 60km예요. 구라가 아니라 그만큼 연비 잘 나와요. 고장도 잘 안 나고 입문하실 때 슈퍼커브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기름 냄새 맡아도 간다는 소리. 명차 맞죠? 명차 반열에 이미 오른 지 오래됐죠? 슈퍼커브. 헌터커브 구합니다. 자, 넘어가고. 저거 상면 다리 껴줘. 안 껴줘요. 그거랑 그거랑은 다른 얘기죠. 청와대 영부인 집무실 최초 공개. 지금 매니저 누가 장난치나 봐. 나 세 번강 대당했다 풀렸어. 어? 어떤 새끼야? 이거 아까부터 얘기 계속 나오던데? 누가 했는지는 안 나오고. 율? 아까 왔다 갔다 했던 매니저가 있긴 있었거든? 나는 이 매니저 입장할 때 보이거든? 저 보여요. 그 새끼 누구야? 걔 들어왔다 나가고 그랬어. 아까 걔 모하니형? 모하니형? 어 걔 모하니형인가 걔. 나도 시이빨 전자녀 드립치고 바로 강퇴 당해서 부기로 보고 있었는데 어떤 새끼가 완장질하냐 시발년이. 모하니형 봐봐. 걔 맞지? 아까도 우리끼리 드립치고 놀 때 존나 안장질했다고. 어? 누가 또 강퇴당했네? 저거 누가 했는지 볼 수 있는데 안 뜨는데요? 왜 안 떠요? 아티면 강퇴 안 풀지. 세 번이나 강퇴. 이상하네. 풀렸다니까. 너무 그분을 몰아가는 것도 안 좋은 게 이게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억울할 수도 있죠, 그분은. 누구지? 야, 모하니 형 맞대. 예? 한신이가 긴말도 하고 그랬었대. 저 새끼 매니저 내리고 블랙 걸어. 자수해라. 모하니 형 블랙해. 어? 예. 씹새끼가. 한번 올라갑니다. 아니야. 관리 빡세게 안 하는데. 모하니 형 맞아. 예? 모하니 형 맞다니까. 어째서요? 한신이가 맞대잖아. 하지만 고소할게. 한신이가 맞대잖아. 한신이는 맞다고 잘하는 아니라고 하고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누구야? 누가 강퇴했다 풀었다가 장난쳐? 강퇴를 하면은 누가 했다라고 뜨는데 말이죠.
당신이 블랙해. 시발 일단 블랙해. 모한이 형 불러보자. 풀긴 풀었는데 그땐 저분이 한 거 맞다 그랬다고? 아, 야야 넘어가. 지금 피해자 아무도 없잖아. 어, 다음에 또 그러면 그때 제보해. 블랙할게 내가. 아무튼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대통령 영부인 집무실이라 그러는데 이거 맞아요? 일단 당신이 대통령 부인이 하는 게 뭐 있어요? 아니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 다 떠나갖고 역대 대통령 다 마찬가지야. 아니 뭐 한다고 이렇게 넓은 방을 써요? 맞아요 이거? 이엠 부인은 저거 무슨 영부인이 조수로 보이냐고요? 아니 그건 아니죠. 야 진짜 이쁘시다. 역대급 아니야? 다른 나라 대통령 영부인들 이랑도 행사 같은 거 하고 일을 하기남. 성형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님 그 와이프분 이름이 뭐야? 성함이? 조남이. 조남이. 이건희. 김건희? 네, 김건희. 아, 이건. 아, 김건희? 네, 김건희. 김건희. 조남 스트롱. 약간 이승현 씨 닮았다. 고우시네. 고우셔. 그래서 윤석열 부인은 저거 낭비라고 안 쓴 윤석열이 그래서 청와대 안 쓰는 거야. 너무 궁궐같이 화려해서. 아 진짜? 쌍꺼풀 한 건데 성계 이응 지은 리을. 오, 야, 의외다. 안 쓴다고? 그럼 저건 누가 써? 구경용? 국민들한테 개방한대. 아, 진짜? 멋있다. 멋있네. 한 번쯤은 써보고 싶을 텐데. 넘어가시죠. 인스타그램에다 이제 이런 사진 올리면 처벌이래요. 교복 입고 찍은 사진, 교복을 성상품화 해가지고 찍는 것은 이제 불법이라고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네요. 교복을 입은 모델이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모델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가 중요한데 이제는 성인이어도 미성년자처럼 보이면 처벌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아니 난 근데 이 빨리 없애라 뭐 하냐. 아니 근데 나 이 법이 웃긴 게 성적 대상화가 안 되는 옷은 뭐 그러니까 성적 대상화를 해도 된다는 어떤 그런 옷은 뭐 어떤 옷이야?
아니 몸매 좋은 사람이 옷을 입으면 당연히 성적 대상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본능에 관한 본능의 영역 아니야? 우주복을 입어야 된다고? 아니 입마가가 아니라 아니 그렇잖아. 아니 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해? 미성년자가 입는 것이 상징이 교복이니까 미성년자는 성적 대상화가 되면 절대 안 된다 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법은 미성년자 성적 자기결정권이 14살 이상이거든? 만 14세 이상이면 그 누구나 어떤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이게 40대 50대 아저씨랑 성적 미, 그 자기결정권이 주어지는 그 나이 이상인 여자랑 서로 합의하에 서로 좋아해서 했다고 한들 그것은 불법이 아니야. 불법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다. 어? 아니 맞다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맞다니까. 아니 왜 자꾸 그 아니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겠으나 아니 법을 얘기한 건데 왜 아니라고 자꾸 그래? 지금 보이는 사진이 좀 그렇긴 해. 너같이 기획물 보는 그런 애들이 좋아하지. 어쩌라고 왜 해명해? 오, 흥분하지 마. 아니 급발진인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이루는 그런데. 어 불법 아니야 여러분들. 어 합의하에 해도 만 14세 이상이랑 합의하에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야. 어 14세 만 14세 이하랑 했을 때 그게 불법이지. 다만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겠다. 예. 오케이?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아 어. 없어도 좋은 것만 하나 넘어가. 오케이? 그 검색해봐. 예, 불법 아니에요. 난 그걸 얘기한 거야. 그니까 만으로 14세면은 우리나라 나이로는 16세가 되겠지. 넘어가자. 넘어가자. 넘어가자잉? 교복이 성인이 입고 다니는 평상복은 아니잖아. 논점을 엇나가네. 그래서 어쨌건 그러면은 이제 섹시한 그 교복 입은 영 그 사진 같은 거 못 본다는 얘기지. 동의하세요, 다들? 동의하세요? 미성년자는 지켜야 하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차피 씨발 내 이미지 뭐 이미지 좆박한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전 동의 안 해요. 동의 안 해. 아니 모두 해. 몰래 봐줄게. 예. 네. 저 이미지 좆박았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전 동의 안 하고요. 집에서 나 잡으라 이거지? 예, 저는 저런 걸 좋아해요. 교복이나 아니면은 저 그 좀 그 스튜디오스 이런 거나 간호사복이나 전 그런 걸 좋아해요. 왜요? 괜찮아. 우리 안 돼요? 기획물이 있고 유니콘이 있다. 아니 다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18 고카페 올라온 여가부 배제한 구패 동의나 하자. 뭐? 여가부? 정인이 있는데 뭔 상관이냐 시오비어. 국회 여가부 폐지 청원 진행 중. 어? 이거 통과되면은 뭐 있어? 이거 그냥 전 국민 자유 게시판 아니야? 어? 의미 없잖아. 청원만 몇 번째야. 는 언론이나 여론적으로 힘이 좀 있음. 아? 아 진짜?
없어 그냥 채팅창에 날아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우리가 뭐가 문제인 줄 알아? 전화 게임이 폭력성을 키워서 이 우리가 뭐가 문제인 줄 알아? 게임 못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 거북 유방단 새끼들은 이 동의해야지. 근데 우리가 평소에 하던 청와대 동의가 아니야. 그건 네이버 아이디도 연동돼 있고 해가지고 그냥 연동하기 눌러 클릭 3번 4번이면 되거든. 근데 거북 유방단들은 어디서 막히냐? 로그인하라고? 뭐 로그인 뭐 저기 이어져 있겠지. 뭐야? 아이씨. 아이! 안 되겠다. 롤 득이지. 바로 이거야. 어? 이게 문제라고. 귀찮으니까. 나는 방송 득이지. 장난이고 이거 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전 이미 했어요. 전 이미 했어요. 했어요. 인증은 제가 방송 끝나고 해드릴게요. 바쁘니까. 아 그래, 이근 아저씨. 락스일. 락스일 이근 아저씨가 다쳤대요. 크게 다쳤대요. 전투 중에 부상당해갖고 우크라이나 병원에서 치료하려고 그랬는데 이 치료 시설이 또 그런가 봐. 최첨단 의료 시설이 필요한가 봐. 예. 총상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아마 총상이 맞지 않을까요? 유튜브에 썰 오지게 풀겠네. 근데 나는 풀었으면 좋겠어 그냥. 어? 숭고한 정신으로. 분명 이런 새끼들 있을걸? 잘 갔다 왔습니다 해가지고 썸네일 딱 올라오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근 아저씨가 그 저 뭐 군복 입고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잘 갔다 왔습니다 라고 해놓고 제목 딱 그렇게 해놓고, 내가 유튜브 전문가라서 싹 해놓고 그냥 그 썸네일 딱 올라가잖아. 조회수 씨발 조회수 야무질 거야. 근데 분명히 거기에 그 우리나라 특성상 그런 새끼들 있어. 분명히 거기 댓글에 숭고한 정신으로 본인 신념에 의해서 갔다 오신 거라면 이런 영상은 안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본인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든지 약간 요런 그것들이 막 적혀져 있고. 예, 아마 그 지랄할 거야. 유사 수컷 새끼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갔다 와가지고 그 썰 푸는 것이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분명히 등장할 거야. 그러니까 이근 아저씨도 그랬잖아. 가기 전에 지긋지긋하다고 사람한테 질려버렸다고. 얘는 귀찮아서 비추만 누르고 나는 비추 안 누르지. 나는 추천 누르지. 야동 보지 마라. 내가 좋아하는 세 가지? 야동. 아, 뷰지 마. 나네. 내가 나도 좋아하는 세 가지인데. 윤태훈이 썼네. 말아먹는 사람은 감옥에 넣어야. 내가 좋아하는 세 가지. 야동 뷰지 마라. 정답 윤태훈.
일로 와 이 새끼야. 다음. 긴급 속보. 울산에서 SOL 공장 폭발했대요. 헐. 아니 이게 그 사건 사고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얼마 전에도 뭐 있지 않았었어요? 크게 뭐 산불 나기도 하고. 정말 아유. 영상 보자. 운영자가 지웠대.